진유가 그 진도를 중학교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좀 느린 편이고. 그 아니,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느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유 복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쿡은 쿠킹. 쿠킹. COOKING. 그렇죠. 그냥 ing 쓰면 되고, write은 Writing? writing. WRITING. 오케이. E로 끝나는 경우 E 빼고 ing.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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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걸 보고 단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swimming. 비슷한 애들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Running. 그래서 컷이면 커팅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run이면 running.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line은 Running. 응? lying이겠죠? 발음은 그래, lie니까 lying. LYING. 자, 이 규칙은 IE로 끝나는 동사의 ING형은 IE를 Y로 바꾸고 ING. 그 다음에 read는 Reading. reading. LEREADING. 그렇죠. 그냥 기본 규칙입니다. 동사 뒤에 그냥 ING 붙이면 되는 기본 규칙, reading. 계속해서. 선생님, 예? 제가 아까 공부하는데 궁금했는데요. 예. 이거 몇 번? 5번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응? reading? writing이야, 이게? 아, 리딩. 어. 리딩을 했대요. 예. 뒤에 AD도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아니에요? 오케이. 요거 또 모음인데요? 그렇네. 예. 모음 자음이잖아요. 아, 그 생각을 못 했네. 예. 됐습니까? have는? Having. having. h. AVING. Okay, E로 끝나서 ING. 그다음 Running. running, RU. NNING. 방금 했죠. 그다음에 die는 Dying. dying, D. YING. Okay, 그다음에 watch는 Watching. watching, W. ATCHING. 그렇죠. 기본 규칙 ING 붙이면 되는 것들이고.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전부 다 cook은 요리하다고 write은 뭐 하다. 뭐지? 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 했던 건데. 언제 했어요, 선생님? 언제 했는지 보여줄까? 모르겠는데 뭐요? 이게 뭐지? 글씨를 쓰다. 아, 그래. swim은 수영하다. 수영하다. line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어떡해요? 거짓말하다 또는 눕다. read는 읽다. 읽다. run은 달리다. have는 가지다. 가지다 또는 먹다 또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die는 죽다. watch는 시계. 여기 지금 동사 얘기하고 물론 시계라는 뜻도 있지만 뭐? 보다. 아, 그거. 지켜보다 보다. 그럼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뭐 하는 중에 뭐 하는 것. 그쵸. 뭐뭐 하는 중일 땐 무슨 시로 바뀐 거고? 아니지, 어떤 시? 어떤 시죠? running man.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뜻도 된다? 이름 시로도 쓰인다. I like runn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아, 난 그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였을 때 중학교 올라가서 동명사라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였을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란 얘기를 할 거예요. 말이 어렵죠. 지금은 둘 중에 어느 뜻으로 쓰인 것들 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중인을 배운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뭐뭐 하는 중인.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A하고 B가 둘이 대화합니다. 얘가 뭐라고 물었을까? Are you cooking? Are you cooking?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네.
해. 무슨 뜻이에요, 그럼 are you cooking은? 너는 요리하니? 너는 요리하는 중이니? 너 요리하고 있는 중이니? 이 뜻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 No, I'm not. No, I'm not. 왜 No, I don't가 아니고 왜 No, I am not입니까? No,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 Cooking. No, I am not cooking. Cooking이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I am not cook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요리를 하고 있지 않다. 요리하고 있지 않다. 요리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빈칸에는 뭐가 되고? I am? Am? Not. I am 그냥. I am 좀 읽어보세요. I am? I am having lunch. I am having lunch는 무슨 뜻이에요? 안녕. 점심을 차리는 중이다. 아니, 뭐라는 거야? 점심 차리는 중이다. 아니. 해브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가지다. 가지다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는데? 가지다 라는 뜻도 되지만 먹다 라는 뜻도 된다 했어요. I'm having lunch는 나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거 다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른대요? Am I having? 어? 너는 뭐라고 했니? What am I having? What are you having 이겠지. 네. 상대방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What are you having?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얘는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왜 are you like fish가 아니고 왜 do you like fish예요? fish 생선 이름이고 like 좋아하다. 하다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생선을 좋아한다는 뭐예요? I like fish. 너는 생선 좋아한다니까 you like fish였겠죠. like가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들어있다가 do you 만들었죠. 그랬더니 대답이 yes I do. 오케이. 왜 yes I am이 아니고 왜 yes I do예요? 예? 저 이거 옮겨서 해. 왜 yes I 옮겨서 해. I S I M이 아니고 왜 S I 두예요? 이거 이 두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그렇죠? Like. Yes I like. 대신. Fish 대신 왔죠. 이런 걸 보고 중학교 올라가서 뭐라고 할 거냐? 대동사라고 그럴 거예요. 대신 온 하다시라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eat it every day는 뭔 소리예요? 아이 eat it every day. I eat every day. 그게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해석할 수. 나는 매일 그것을 먹는다. 난 매일 그거 먹는다. 그럼 eat은 뭐 대신 왔어요? Fish. Fish 대신 왔죠. I eat fish every day. 난 매일 생선을 먹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What? 이런 거 해요. 뭐더라? What are you eat every day? 이세 뜻이 뭐예요? 그것. 아니 eat 이거. 아 먹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What do you every day? 얘는 왜 갑자기 없어져요? What do you eat every day? What do you eat every day? 왜 매일 뭘 먹냐? 라는 질문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독서한대요. 그래서 She is 오이 잠깐만
She does need 아니 뭐한 거야? 네? 어 맞아요. Does read가 맞는데 does하고 read하고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Reads. She reads books 이래야 되겠죠. 근데 진효 시험지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요? 네. 뭐라고 썼어요? She is read books. 오케이. 왜 이건 틀린 건가요? 이거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건 도대체? 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비동사 쓰려고 그랬다가 뭐 하다시 쓰려고 그랬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를 만든다. 선생님이 영어 문장의 기본은 누가 나를 만드는데 누가 나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응?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아니면 양념시. 됐습니까? 뭐 얘는 하다시고 안에 더즈 들어가 있는 규칙대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read라는 읽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데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하겠다? She is reading books. She is reading books. 왜 이번에는 아까 전에 비동사 쓰지 말라더니 왜 비동사가 꼭 이번에 없으면 틀리는데요? 왜 꼭 있어야 됩니까? Reading books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읽는 중인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Yes. 비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She reads books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Books 너는 무엇을 읽니? 그녀는 무엇을 읽겠죠. 네. 그래서 book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아이고 미안 잠시만요. Book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reading? What is she reading?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실 그녀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She doesn't read books. She doesn't read books. 이거 가지고 읽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She is reading books.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너는 수영한다? You swim. You. 아, you 어. 우리 아닌 것 같아요. Swim이 수영한다니까. You swim. You swim.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문장에 누가 다죠? 이게 누가 다.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고. 그렇죠? 안에 뭐 들어 있어요? 두 들어있죠. 근데 너는 수영하는 중이다는? You are swimming. You are swimming.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넌 수영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swim? Do you swim? 이거 가지고 넌 수영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wimming? 넌 수영하지 않는다는? You don't swim? 너는 수영하는 중이 아니다는? You aren't swimming? You aren't swimming. 이런 건 중1 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쌤이 다 가르쳐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진효의 문제는 이런 규칙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알겠습니까? 질문하다? 네. 질문하다? Ask. 대답하다? 대답하다가 뭐더라? Right? 오케이. 그래서 진효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암기? 성실 또는 뭐 집중.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단어를 정해놓고 외우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중등 필수 단어 같은 것들 선생님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등 필수 단어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중1 때 할까 뭐 살짝 볼까요? 맛만 볼까 우리? 뭐 일단 중1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규칙 동사라는 거 외워야 돼.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가 뭐 일단 뭐 이런 거 한번 보자. 오케이. 거의 다 알겠죠? 네. 응. 읽고 뜻만 해보세요. 네? 읽고 뜻만 해보세요. 처음부터. 아니 잠깐만. 요거부터. A lot? A lot. 응. 많은? 아닌데? A lot. 많은이 아니고 많입니다. 네. A lot of가 많은이고요. A lot. 얘는? Listen. Listen. 듣기. 듣기? 하다신데요? Listen. 아 듣다. 아니 뭐 선생님이요. C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문장을 할 수가 있어요. 듣기가 아닌데 듣기는 이름씨죠. Listening이고요 그건. Listen. 그 다음?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뭐지?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 다음? Favorite? Favorite. 그 다음? Subject. Subject. 뜻은? 어떻습니까? Subject. Okay. 그래서 여기에 different, together, problem, rap music, alone, active, cheerful, horror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1학년 1학기 1과에 나올 단어들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단어를 좀 열심히 익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